제가 이 기독교보다 이 성경을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다른 경전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 지상 천국이 실감나게 느껴진달까요?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의 권능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오른편, 그러면 이제 오른팔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는 권능을 다 물려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영입니다. 사람은 성자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이다. 한 명확한 선포. 우리의 리더, 우주적 리더. 인간의 모습으로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는 누가 다스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명확히 알고 그 통치권 속에서 우리 올바른 이 인간들의 삶도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요게 분명히 나오는 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읽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딱이 어마어마한 영감이 오죠. 다른 불경이나 뭐 거기랑 또 다른 거기서 얻을 건또 다른 맛이 있고 성경에서 오는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딱 선명해진다는 네. 내가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바라보면서 통치권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 여기가 이미 천국이 된다. 지상 천국이 된다.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사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도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돼 있고 내 안에 성령과 소통이 안돼 있고 성자가 나의 리더가 아닌 그럼 이 인간은 방향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래서 이걸 성령 안에서 성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영이니까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신 성자라는 인간을 이해하면서 나라는 인간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성도로서 참여하겠다. 예. 이걸 선명히 해주는 종교도 필요하거든요. 인류에게. 그럼 막연하게 진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현재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굴러가고 있어. 이 우주에서. 이 소식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다른 종교와도 소통해서 저는 강의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 많은 영감을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 나아갈 길을 또 이렇게 분명히 하셨으면 그래서 천국을 확장시키자 하는 하나님의 사업이죠. 불교 같은 부처님의 사업이라고 했겠죠. 예,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업,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리더로 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서 천국을 확장해야 합니다. 온 우주에서 천국이 올바르게 구현되게 도와야겠다. 이만한 어떤 그 서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야 또 우리 인생이 보람도 생기고 왜 사는지도 명확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명확해지고 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또 막연한 진리 공부하다 보면 혼자 또 개똥철학에 빠져요. 그래서 성인들의 경전을 저는 중시하고 그 성인들의 경전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된다 이 생각. 근데 저는 이런 한 경전을 다룰 때 인류 보편으로 다 봤으면 해서 다룹니다. 어떤 특정 종교인을 위해서 다루지 않고 제가 다른 종교 강의를 하더라도 인류 모두 누렸으면 하는 그 내용을 들고 와서 저도 신나서 얘기하는 거지. 특정 종교 신자를 대상으로 하라 그러면 재미없죠. 저도. 뭐 그것도 그거 나름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더 재밌으려면 인류 모두를 위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데 명확히 한번 이번에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예수님 막 발에 기름 붓고 이런 이야기 막연하게라도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 다니셔도.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다 하는 요 편인데요. 12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베다니면 지난번에 나사로 살던 마을 아닙니까? 나사로 살던 마리아, 여동생이 마르타 마리아. 그때도 마리아 얘기 좀 했었는데 이 마리아가 또 등장해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 마르다, 마르타, 마르다 이러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때 해드렸죠. 그 마르다는 일하고 그때 안 해드렸나? 다른 데서 했는데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 했죠.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그 예수님하고 진짜 친한 가족이에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대놓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얘기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일하고 있다가 예수님 마리아도 좀 거들라고 좀 하세요. 일 좀 내일 좀 거들어 달라고 좀 하시라고. 근데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 얘기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탐구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 더 소중하다. 요 얘기를 하신 건데 요게 다양하게 중세에도 막 끝없이 화두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예전에 마이스터 에카르트인가? 그 사람 이야기에서 다르게 해석한 것도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르게 해석해. 마르다가 봉사를 상징하고 마리아는 뭐 이렇게 묵상과 기도를 상징한. 근데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식 얘기로까지 이야기가 확장돼요. 마르다도 사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다, 그때.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중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영감을 준 이야기인데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여기 보면요. 잔치를 열었는데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르다는 늘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이 되게 부지런하시고 이렇게 책임감이 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랑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하는 짓거리 보세요. 비싼 향유를 들고 오더니 나드 한 근이면요. 이게 엄청 비싸대요. 누가 계산한 거 봤는데 이게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라고 밑에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된다는 뭐 현재 돈으로 의견까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전공이 아니니까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엄청 비싸다는 것만 아시겠어요? 그 나드 한 근을 가져와가지고 인도산 아주 비싼 향유래요.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 자신의 머리털로 또 고상한 번역어가 없었나 싶습니다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 막 뻑뻑 문지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하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발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고 또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엔 또 달라요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거긴 또 머리에다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발에다가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저기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느낌이 강하고 머리에다 붓는 분은 이제 왕이 되시거나 뭔가 이렇게 좀 축복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마리아는 발을 씻어드리고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히시게 할 가롯 유다가 말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이 유다를 보면서 이 새끼가 하겠죠. 아니 이게 정말 온 성의를 다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꼭 이런 얘기 해야겠어요? 초치는 얘기를? 이렇게 말한 것은 근데 성경 저자도 요한복음 저자도 그 가난한 자 생각한 게 아니었다. 그는 도적이어서 돈궤를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데 예수님 그 팀의 이렇게 재무 쪽 담당인데 돈 상자를 관리하는데 거기다 넣으면은 자기가 꺼내 쓰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변명을 해줘.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도 동감할 수 있잖아요. 이 구절을 안 써놓으면 요한복음 저자가 그러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저자가 좀 설명 부가 설명을 해줍니다. 아, 이게 가롯 유다가 원래 좀 이상한 애라. 이게 꼭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어. 이제 이런 말을 덧붙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이를 간직한 것이다. 지금 나름 장래에 대한 어떤 의식을 치러주고 있는 거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대들과 함께 있다. 나는 그런데 항상 그대들 곁에 있지 못한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 이거는 나름 중요한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돼서 이 마리아가 뭐 그걸 미리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권능 속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딱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실 거에 맞춰서 미리 뭔가 이렇게 발을 씻어드리는 뭐 그런 말씀을 미리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마리아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정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일단 알아서 그랬을 수 있고 뭔가 예감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셨다. 자, 그 누가복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또좀 이야기가 달라요.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 복음마다 있는데 조금씩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집에서 누가복음에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울면서 발을 닦아드려요. 상황은 똑같아요. 또뭐 제자들이 좀 이렇게 나쁘게 구는 것도 다 똑같아요. 다만 죄 많은 여인이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고요. 밑에 보시는 거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 묘하게 다 연결되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일어난 일. 그렇죠? 누가복음은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일어난 일. 마태복음은요, 베다니에 있는 사람 집에서 일어난 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주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고 느껴지시죠? 한 사건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서로 뭔가 아주 달라야 되는데 뭔가 연결돼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온다든가,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온다든가 이러면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똑같이 이건 좀 축복의 의미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시체한테 원래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면 발끝부터 해가지고 위로 발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뭐 전체적으로 장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머리에 붓는 것 자체는 좀 이제 축복의 기름 부음이니까 의미가 있다. 이 정도 아시고요. 제자들이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무슨 생각으로 이걸 낭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 줄수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가 다 똑같죠. 하나의 이야기가 조금씩 변형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길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이 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 여자가 그랬다고 한 거니까. 너무 똑같잖아요, 상황이. 또 지역도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집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요한복음 입장하고 다르게 시몬이란 사람 집에서 일어난 거지. 같은 고장이고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 지금 나름 돌아가실 거를 암시하는 거죠, 계속.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져서 그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봤다는 게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건 있으니까 이게 기념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각 복음마다 기록은 돼 있지만 조금씩 다르다. 근데 한 곳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까지 기록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설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설이 나왔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인 아니냐 막 의심했던 막달라 마리아, 막 영화 다빈치 코드 같은. 근데 그때 그 다빈치 코드의 원작이 되는 그 책이 성혈과 성배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그 주장을 했죠. 프랑스의 예수님 후손이라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부인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그걸 바탕으로 그 소설이 나와서 막 표절시비 나오고 막 붙고 그랬어요. 근데 성혈과 성배가 문제가 뭐였냐면 그 인터뷰한 사람이 나중에 고문서 위조범으로 밝혀져가지고 자체가 다 사실은 이제 신빙성이 없게 됐죠. 프랑스의
내가 예수님 혈통인데 하면서 많은 문서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취미로 고문서 위조를 하는 게 취미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다 걸려가지고 TV 서프라이즈 이런 데도 나왔어요. 기자 하나가 이 사람이 좀 수상한 거예요. 자꾸 인터뷰를 시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은 하고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튼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몰잖아요. 근데 실제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되게 총애받던 제자는 확실해요. 그 다른 여러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도요. 베드로가 막 시기하고 하는 게 나와요.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총애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처음 발견된 것도 마리아한테 발견돼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모는 이 문화가 교황 예전에 교황들이 막 그런 글을 쓰고 해가지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성 사도에 대한 일종의 사도급이신데 여성 사도에 대한 어떤 뭔가 비판을 위해 창녀란 말을 더 씌운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의 근거가 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지금 그 마리아랑 이 마리아 마르다의 마리아가 동일인일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설에 전제했을 때 이 말에 보면요. 한쪽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래요. 이 마리아가 죄 많은 여인이다 라는 이런 게 나중에 마리아 창녀설의 원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주장까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소개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여기 나온 마리아 이제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다. 그때 그 근거가 되는 게 지금 한쪽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마리아라고 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보통 사이는 아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마리아는 앉아서 듣고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게 친하다. 나사로랑도 사랑하는 자 나사로 이렇게 말을 따로 할 정도로 성경에서 요한복음 우리 앞부분에서 그랬죠. 나사로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면 바로 뛰어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안 오시지? 나흘 있다 오셔가지고 막 우시고 하니까 그때 가서 막 우시고 하니까 저 봐라 저렇게 사랑하셨다 이런 아예 문구가 계속 나왔죠. 요한복음에 보통 사이들이 아닌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일 수도 있다는 설에 좀 그 관심이 있어요. 근데 자세한 자료가 더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아무도 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추가로 뭐가 발견되기 전에. 근데 꼭 그 무슨 예수님과 부부 사이일까 아닐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아꼈던 제자고 정말 따랐던 제자 중에 이 마리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는 무슨 관계냐. 근데 이 마리아도 죄 많은 여인이라고 또 불리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꼭 그 이 한 사건이라면 뭐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아닌 사람을 마리아라고 불렀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요한복음이 맞다고 전제하면 다른 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또 이 여인을 보고도 있다. 요런 측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라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냥 썰만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 뭐 썰인데 왜 굳이 얘기했느냐. 성경을 좀 더 재밌게 보시라고요. 고정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열어놓고 보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확정된 얘기들이 없습니다. 왜? 근거가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데 기록이. 무슨 유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창녀야 해놓으면 그냥 창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뭐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뭐 그런 기록은 있죠.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고 창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되게 혼란을 겪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줬다. 이건 가능하죠. 그건 그 사람이 꼭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그거를 창녀로 해석해 버렸을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다. 저는 설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하실 때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건 좋으니까 다만 제가 항상 설은 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설은 설이다. 증거가 없다. 더 자세한 증거. 자,
근데 이 제자들 보면 참, 뭐, 딴 때는 가만히 있다 이럴 땐 되게 정의롭고, 그렇죠? 예수님은, 야, 나 곧 가. 이거 좀, 지금,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하는 거지만 사실 하늘이 시켜서 이제 나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는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이 거기다가, 아,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예수님 입장에서는 평소에 지들이나 잘하지. 꼭 누가 더 잘하려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옆에서 쳐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느낌상. 자, 9절. 그녀를 좀 가만히 둬라. 나는 니네들 곁에 항상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이셨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내 갈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 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이 이야기를 넣습니다. 요한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그때 이제 엄청 대중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예수님만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그 나사로도 보려고 몰려왔다. 그리고 10절에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나사로까지 죽입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한테 몰려가가지고 막 믿으니까 이게 이제 아 이건 위기다. 심각하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근데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세요. 그 이튿날에 이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제 유월절이죠, 명절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외칩니다. 호산나. 이게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나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분께 복이 있기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에 발음 항상 어려워요. 스가랴 예언자예요. 스가랴라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놓은 게 스가랴 이제 그죠? 9장 9절에 있는 요 구약의 말씀 시온 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 소리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그대들의 왕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게 이루어졌다. 그게요. 원문을 보시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환희하며 외쳐라. 보라 그대들의 왕이 그대들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자 보세요. 공의로우며 정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리고 인자한 거죠. 겸손하여서 이거 막 보면 지금 인의 예가 다 나옵니다. 겸손하여서 뭘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오시니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나귀라는 건 천한 동물이죠. 유대인들한테 천한 동물인데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인류를 위해 이렇게 오신다. 이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면 보세요. 태어날 때도 어디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말 구유면 그거 이제 그 나귀가 밥 먹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막 뭔가 마소들 말과 소가 밥 먹고 하는 거기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또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신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 부분 읽으시면 좀 덜 안타까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길 마가 11장 2절 3절 이것도 또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다 꿰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길 제자 둘한테 야 니네 너희 맞은편 마을 가가지고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왜 그러냐 왜 데려가냐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해. 쓰시는 겠답니다가 뭡니까?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고 즉시 그러면 즉시 이리 보낼 것이다.
미리 다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 저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상징하는 바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의 보낸 분이 그 비천한 나귀 중에서 작은 것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신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도 다 계획에 있으신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게 하나의 큰 작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그 3년의 공생애라는 건 다 계획에 움직이신 겁니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큰 비전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계셨다. 이거를 꼼수로 일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큰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구약이 성취된다는 것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못 깨달았어요. 말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때 그게 영광이라고 보는 거죠.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것인과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처럼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마중 나왔고 우리 왕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진짜 그 예언된 대로 왕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그대로 일어났구나 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신 거죠.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였다. 이렇게 또 이제 나사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나사로 살려낼 때 그때 함께 있던 무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렇게 증언한 거죠. 그런 표적을 행하심을 이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들이 마중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살렸다더라. 이분은 영생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맞았던 것이다 이겁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설명해 주고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봐라 그대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그러니까 서로한테 하는 말이 야 우리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한 일이 다 쓸데없었다. 지금 더 믿고 있지 않냐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이 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부분이요.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 쪽 사람들이죠. 헬라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제 소문이 이제 헬라 지역까지 소문이 다 나가지고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의 아들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죽어서 부활할 때가 왔노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 예수님이 아주 명심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나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식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분명히 사람들한테 알려질 것이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호산나 고 나귀 타고 들어간 사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요게 구약에 있는 그거 성취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신 거잖아요. 다 지난 뒤에 사람들이 아, 그 일이 그 일이었구나 하고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언젠가는 알려질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계획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왜 내가 그래야 되느냐. 한 알의 밀알이 이게 혈육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영생의 몸이 얻어진다. 자신의 생명, 이건 육체를 말합니다. 원문에서도 그 혈육을 지닌 육체를 말해요. 생명 이러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혈육의 자녀입니다. 혈육의 자녀들, 성령보다 혈육을 중시하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뭘 잃어버리겠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린데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자녀입니다. 혈육보다 성령을 중시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부활, 우리가 이제 부활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영원한 영적인 육체를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냥 막연한 영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영생 그럴 때는 성령과 하나,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고 성령과 하나 된 삶이거든요. 그럼 성령이 영원하면 같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 육체는 영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영혼 중에 우리 영이 성령적인 부분이라면 이 혼은 원래 죽는 물건입니까? 안 죽죠. 안 죽으니까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혼은 지옥에 가도 영생 아닙니까? 왜냐면 안 죽으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의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영생 그러면요. 천국 가서 영적인 육체 얻어서 죽음을 겪지 않고 사는 걸 말합니다. 영혼육 온전하게. 요게 차이입니다. 영혼육 온전하게 살아가는 존재. 이게 영생. 반대말은요. 이렇게 영벌이에요. 영원히 유황불에서 고통받는.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가 그 유황불이기, 그러니까 사망이기도 하고 영벌이기도 한 게요. 성경에 보면 사망이다라고 할 때는 영생을 못 얻었다는 말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영벌은요, 영생 못 얻는 걸로 끝나잖아요. 벌을 받는 걸로 끝납니다. 요게 이제 영생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 싶으면 나를 따라 걸으라 해요. 내가 하는 짓을 따라 해라는 거예요. 혈육의 육체를 따르지 말고 빛과 생명의 성령을 따르라는 얘기고요. 이 바울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르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혈육을 따르는 겉사람을 쇠퇴하게 하라는 게 나를 따르라죠. 성령, 혈육보다 성령을 중시하고 따르라. 성령을 따르는 게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 받아라고 가신 거죠. 이 성령이 내가 말한 진리를 가르쳐 줄 거고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구나 나를 섬기려면 성령을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니 그러면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네도 당연히 올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이쁜 짓 하면 봐서 넣어주겠다가 아니에요. 이건 공식이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칭의, 성화, 영화. 예수님처럼 죄사함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거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혼이 너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지금 이때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기도 시작은요, 어떻게 안 될까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거 압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일이 아버지랑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건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은 뭐죠?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건요,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기도 한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덕에 부활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얘기가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꼭 이렇게 해석 안 하셔도 되는데 살아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살아서 이미 부활하신 분이라는 소리고요. 부활체를 성취했다. 변화산 사건 때 보여줬잖아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를 제물로 바치고 다시 너를 살려낼 것이다. 또 사실은 원래 죽을 수 없는 양반이에요, 예수님은. 왜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인 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은 자는 안 죽고 그냥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이건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원래.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동안은 무덤에서 티깃하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 믿음에는. 그러니까 죽어서 기다려 있다가 죽은 자들은 여기서 이 말은 유대인들이 평소 말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활할 자들은 그 자들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려낼 거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 살아서 믿은 자들은 아예 죽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버릴 수 있다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기다릴 필요 없이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체험하실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또 보여주실 영광입니다. 죽은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부활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또 다른 영광이죠. 그래서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천둥이 울린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얘기한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도 늘 이걸 얘기하세요. 나사로 살릴 때도 그랬죠. 뭡니까 지금? 나사로 살릴 때 사람들이 듣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사실 나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대들을 위해서 말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냐. 사실은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와 이미 하나인 예수님과 아버지는 지금 하나로 소통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런 소리가 왜 났겠냐. 니네 들으라고 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항상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보면서 지금 이런 권능을 일으키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거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들한테. 예수님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로 통하는데 굳이 왜 소리가 났겠냐.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들을 위해서 난 거다. 이제 이 세상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왔다고 했지만 지금 2000년간 완연하게 천국이 안 오고 있죠. 심판의 날도 지금 왔다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봄이 왔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날씨 춥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개나리 하나나 폈을 때. 근데 봄은 왔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천국은 온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천국이 언제 오냐 하면 안 돼요. 이미 왔는데 예수님이 길도 열어줬고 다 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칭의 성화 영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루어지면 바로 지상천국에 입성하게 돼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천국은 온 겁니다. 개나리가 겨우겨우 하나씩 피고 있는 거지 봄은 왔다. 세상의 임금이 사탄입니다.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지상천국이 도래했다. 이 쫓겨날 것이다의 구체적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쫓겨나는지. 근데 사실 이거는 재림 때 이야기예요. 지금 초림하셔서는 개나리 하나나 피우신 거고 재림 때 내가 완연하게 꽃밭을 만들어주마. 그때는 이제 지상의 천국이 강림하게 해주마. 완연한 봄이 오게 해주마. 예언하신 건 재림 때 예언이에요. 지금 미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때가 왔다. 그러니 이미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임금도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땅에서 들린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크다.
이때 높이 들린다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니, 죄수를 못 박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본다는 게, 선망의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 들린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러러봄을 이렇게 당하시는 거는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인류의 리더로서 우러러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면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부활한 뒤에 천국의 권좌에 앉아가지고 온 인류를 다스리고 온 인류가 그런 나를 우러러볼 때가 사실은 더그 안에 들어있는 심오한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모든 사람을 내가 통치할 것이다. 이겁니다. 영생을 줄 사람한테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해서 통치할 것이다. 이 통치죠. 벌을 받는 것도 통치권이 있는 사람한테 벌을 받는 거니까, 이 통치한다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확실한 우리의 리더로서 인정받게 되고, 그 리더에 의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을 거고, 상을 받을 사람은 상을 받겠죠. 하지만 상을 받건 벌을 받건 우리는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게, 그게 우러러본다는 겁니다. 결국 높이 들려서 우러러보게 된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기를, 저기 바로 위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건지 보이신 것이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돌아가실 거라는 걸 얘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게 맞아요. 다만 그게 상징하는 의미는, 진짜 이건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렇게 높이 들린다는 게요, 사방에서 우러러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분을 우러러본다는 건 상징하는 거, 그 상징적 사건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십자가의 질서 속에서 천국의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면서 만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도 이제 받게 됐구나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한테까지 직접적으로 미치는구나 하는 걸 확연히 알게 되는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 주고 벌도 주면서. 이게 원래 구약에서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확실하게는 재림할 때, 이제 그런 날이 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기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 다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성경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통치를 받다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서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걸 누구나 알고, 성령 안에서 이 진실을 다 알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권 안에서 예수님을 리더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한 몸이다. 한 성령의 한 몸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 지상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이제 열릴 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인류를 내게로 이끌 것이다 하는 거는요, 확고하게 이제 지상 천국을 열 것이다. 내가 권좌에 앉아서 확실하게 지상 천국을 열어갈 것이다라는 선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림 때의 일이 맞춰지면 이제 재림 때의 지상 천국 확장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이 떠나서 일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셔서 오히려 이제 하늘의 권좌에 계시면서 모든 인류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돼서 그 통치권을 더욱 확립하겠다. 지상 천국을 확장해 가겠다. 지상 천국을 내가 이번에 열었으니. 원래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에 계셨겠죠. 그런데 지상은 예수님이 리던지를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인류를 구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다시 올라가시면 그 다음 뭐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상 천국 선포는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의 소식은 전했단 말이에요. 지상 천국에
리더가 누군지 보여주고 왔단 말이에요. 왕이 누군지 메시아가 왔다는 것도 알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뭐예요? 확고한 지상천국의 확장이죠. 왕국이 섰다 하는 걸 보여줬으면 지상에 천국 분점이 섰다는 거예요. 지상에 천국 분점이 섰다는 걸 회장님이 가서 이제 가위 자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랜드 오픈 선언하고 왔으면 그 이유는 뭐예요? 시장 장악이죠. 이 왕국으로 완벽하게 지상에서 헤게모니를 잡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인 현재 임금인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 이 지상 천국이 이 지구를 장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왕이 나타났다는 걸 전해라. 지상 천국이 오픈했 그랜드 오픈했다는 걸 알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이 지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지상에서 확고하게 천국이 선포될 거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지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에 무리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들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인자 좀 이상한데 이거예요. 이 메시아 좀 이상한데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줘야 되는데 자꾸 이 인자는 들려야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인자는 뭐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자꾸 들려서 올라간다고 그러고 우리랑 함께 있어줘야지 왜 자꾸 올라간다고 하냐? 좀 부정적이야 이 인자는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소리 말고 이봐 그러지 말고 잠시 동안 빛이 그대들 가운데 있을 거야.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지금 내가 빛이 그대들 가운데 있을 때 내 얘기 듣고 빨리 성령 받아서 영생 얻어 이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지금 빛이 있을 때 밝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히 정해. 그리고 그 길을 빨리 가. 어둠에 붙잡히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게 돼. 그대들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어떠세요? 쭉 이 흐름은 아시겠죠? 지금 성경이 어려운 글이 아니고 보면 이제 다 뭐 그럴 만한 이야기고 이야기 또 결 따라가시다 보면 예수님의 어떤 간절한 메시지도 느껴지시고 할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 지금 내가 초림은 오래 못 있어요. 재림 때는 그건 아까 말한 얘기는 재림 때 얘기거든요. 초림 때는 내가 오래 못 있어. 그러니까 나랑 있는 동안 빨리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돼. 그냥 천국에 들어가 버려 이겁니다. 빛의 자녀 성도는요 여러분 지상에 사는 사람 같죠? 이중국적자예요. 지상에 살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 교회는 그대로 천국입니다. 왜? 한 명 한 명이 천국이거든요. 한 명 한 명의 마음 안에 천국이 펼쳐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과 정의가 천국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이 마음, 성령의 은총을 받고 있는 이 우리의 이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이 그대로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이미 왔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니까 천국에 살고 계시니까 영혼이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지상에 있지만 지상 천국은요 별게 아니라 우리 눈에 막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 보이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확고하게 성령이 뭔지 천국이 뭔지 알고 나서 보면 지상의 천국이 임한다는 건 우리 영혼의 천국이 임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대가 왕이라며 하면서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하세요? 내 왕국은 여기 있지 않다. 아 그럼 지상 천국이 안 와서 그런가? 아니 이 영혼의 세계예요. 천국은 애초에 영혼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내 왕국은 여기 있지 않다.
그래서 오셔서 그런데 천국을 개척했다고 그래요. 이미 천국이 왔다 그래요. 또 동시에.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냐니까 그대들 마음속에 있다. 그대들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들 믿지 마라. 이미 그대들 가운데 있다. 그대들 영혼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다. 영혼에서 답을 찾으라. 성령 다 임해 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 만나면 거기 바로 천국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천국이 앞으로 온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무리 막 멋진 얘기를 해도 우리 영혼의 얘기로 알고 우리 영혼에 성령이 임하고 죄사함 받고 부활체를 얻고 살아가는 그 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영혼육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영, 성령이 이미 천국이고 성령은 이미 천국이죠. 왜? 성령 안에서만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법이 구현되고 있는 것은 성령이니까. 그 다음 우리 혼에서는 아직 성령이 온전히 구현되어 있지 않죠. 영, 여긴 천국입니다. 이미. 혼은요. 혼이 문제죠. 육.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그럼 이 혼과 육 차원에서 여기가 영, 성령입니다. 우리 영이라는 건 사실 성령이에요. 그래서 혼, 육이면 성령을 모르고 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 혼이 온전히 혈육에 이바지합니다. 혈육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정확히 자신 안에서 영, 내 혼의 뿌리인 영을 아신다면 내 혼의 뿌리가 영이니 영은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이 아니고 어떤 게 우리 혼의 뿌리가 될 수 있겠어요? I am이 성령이고 영이죠.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우리 혼이 됩니다. I am 뒤에 생각이 붙고 감정이 붙고 의지가 붙고 그렇죠? 그러면 이 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작용의 뿌리는 영이고 성령이고요. 근데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에 감정에 오감에 자신의 의지에 빠져 살다가 그런 의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뭐만 제일 중시하냐? 혈육의 자극. 혈육에서 오는 이 자극. 육정에 따라 살다가 성령을 만나게 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만나면 성령에서 어마어마한 은총과 열매들이 이 혼에 부어지니까 이 혼이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진리를 알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변하죠. 거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혼의 세계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죠. 칭의, 영,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그게 이제 육체까지도 성령의 도구로 쓰게 된다면 천국이 내 안에서 선포되고 확장됩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이 이미 왔다. 지상에 한 인간한테 천국이 온다는 거는요. 이런 거죠. 주기도문이 그렇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혼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에서 남을 내가 용서했듯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건 감정 부분이고요. 생각 부분에서는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육 차원에서는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영적인 에너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냥 밥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천국의 모든 악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육과 영육에서 영혼육에서 천국이 선포되는 거죠. 악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신 거는 자 하늘에서 같이 주기도문에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어디서 안 이루어지고 있냐. 이 혼이에요. 혼. 육은 사실 죄가 없죠. 육은 하나님이 만든 프로그램대로 우리한테 자극을 줄 뿐인데 지금 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혼이요. 혼. 혼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에서 결국 땅에서라는 혼이에요. 혼. 우리 혼에서. 아버지와 같이 아니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그 땅이 우리 마음보 심보 마음자리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우리 혼 말고는 우주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리가 없어요. 육신이 하나님 뜻을 어겨요. 육신은 공식대로 굴러가는데 우리가 문제지. 우리 마음이 탐욕 분노 시기 질투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대는 우리 마음이 문제지. 하나님도 모르고 죄사함 받고 우리 마음이 거듭나면 우리 영적인 육체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이게 아주 원초적인 기독교의 핵심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 한 명 천국에서 살고 또 한 명이 천국에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중에 진짜 천국이
지상에 있는 천국으로 천국의 분전과 같은 교회가 몇이나 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교회는 그런 교회는 원래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예. 에클레시아라는 게 원래 그것은 미션을 수행하는 군사 조직을 말해요. 조직. 특수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인적 조직입니다. 교회라는 건. 꼭 장소도 필요 없어요. 성도들 간의 이 모임이 교회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지상천국도 이런 식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때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칭의를 이루고 날마다 성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도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의 모임, 칭의를 이루고 성화를 닦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영화까지는 아직 말하지 말더라도 그 모임이 지상에 있는 천국의 분점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이미 천국의 영주권자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중국적을 갖고 이중생활을 하고 계시는 육신은 육신으로는 로마의 시민이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 정도의 확고한 그리고 나의 리더는 누구라고요?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거 다 보여준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사는 세상이 지상천국이다. 그 사람들이 늘어서 지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했을 때 영적 헤게모니까지 장악했을 때 그 아마게돈에서 승리해서 지상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재림 예수님이 주도하겠다라고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릴 건 예수님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부하고 가신 그걸 하고 있냐. 성령 받아라 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의 길을 닦으라. 영생도 다 살아서 얻을 수 있다. 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가신 걸 지금 우리가 얼마나 따르고 있냐가 중요하고 이걸 따르면 지금 이미 예수님 이 말까지 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옵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영원히 그대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와 내가 영원히 그대랑 함께 한다. 자, 성령을 받으면 성부 따라오고 성자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안 오시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내 영혼에는 주님으로서 임해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성화의 삶을 닦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연습을 꾸준히 해가면서 살아가시면 이미 본인이 또 예수님처럼 지상천국을 개척하는 거고 각자 입장에서 또 주변에 확장시켜가는 삶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여기서 구현하는 게 관건이지 예수님이 오신에 만에 뭐 14만 4천을 모은에 만에 심판의 날이 온에 만에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맞춰서 부합하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지 그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상천국을 만들어라 이거죠. 내가 열어주고 갔으니까 만들어라. 나중에 또 내가 도와주마 와서 그것도 기대하는 거죠. 그것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면서 기대해야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왔을 때 예수님이 또 그러겠죠. 추수할 게 없다. 거둘 게 없으면 꽝이죠. 예수님이 와서 막 봐준다고 했나요? 아니죠. 행한 대로 반드시 다 갚아줄 거라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지금 행한 게 없으면 누가 상을 받을 게 없고 오히려 안 오시는 게 낫죠. 오시면 지금 유황불로 다 던져지면 천국으로는 몇 명 못 들어가고 유황불로만 던져지면 조금 이따 오시라고 하는 게 낫죠. 지금 잠깐만요. 성령도 더 좀 사귀고 성령하고 더 만나고 내가 성화도 더 해보고 이게 이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고 지상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속출하고 우글우글하게 돕는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노력이지 선교하네 뭐하네 오지 선교하네 뭐하네 지금 뭐 땅끝까지 웬만한데 교회는 다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더 들어가 해결될 문제냐 기독교 신자 더 늘려서 해결된 문제냐? 우리 교회에 막 신도가 막 넘쳐서 해결된 문제냐? 다 아니라는 큰 교회에 오히려 사탄의 소굴이 돼버린 교회들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신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도 천지고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근데 안 그런 분들이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끝없이 우리는 같이 모색하는 게 종교를 초월해서 저는 성령이 종교 있네 없네 이렇 성령을 그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살아 숨쉬는 것들이 다 성령에 기대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고 그 우리의 리더로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인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지 성령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성자가 성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안 받고 지금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는 것도 허무하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해도 난 니네 모른다 쌩깔 거다 한 그런 경우에 딱 해당되기 좋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 세속의 지혜가 아닌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해 보실 부분이다. 요한복음 보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로 가면요. 이런 고민 듬뿍 할 만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직 본격적 시작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다 할 때 제자들한테 퍼붓는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잠깐 드린 말씀들이 거기에는 예수님의 육성으로 살아서 나옵니다. 좀 기대하시고 이제 막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